피부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균형만 먹여요. 아.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. 그리고 잠 많이 지우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. 여기가 주스 같은 것도 안 사잖아요, 저는. 우유 안 먹으면 칼슘이라도 먹이세요. 치즈라도 먹여, 치즈. 아이들 치즈 많이 먹죠. 먹는 칼슘이 있어요. 그 성장탕은 그 한약으로 성장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몸 자라는 것과 아주 키도 크지 않진 않아요. 아니 저희 유치원 때 어떤 엄마가 여자애가 키가 되게 작았어요. 근데 그 엄마가 성장탕을 먹이고 애가 그때부터 한 달 새 3인치나 4인치가 컸대요. 너무 이쯤 먹이는 안 좋은 것 같아. 완전히 그거를 맹신을 하는 거야. 그 성장탕을 여기서 아무래도 먹이라고 애들은. 치즈.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때는 또 아직 저 정도 되기 그러니까 전이라. 사춘기 때 딱 그때. 드림 법안은 미국의 그 1200만 정도의 그 서류 미비자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죠. 170만 명의 거의 200만 명의 학생들이 컬리지를 졸업해도 제대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. 하고요. 좀 해와 원활한 이제 많은 참여하실 수 있게끔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평상시에도 저도 적극 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. 아니 회원이 많으시면 좀 바쁠 때 이득이 빠지고 싶은데 아직 회원이 자리가 안 잡혀서 저도 전에 일을 해보니까 편안히 쉬어오는 거 이제 일을 돌려놓고 안 오는 거 굉장히 좀 빠지죠. 예. 그래서 저도 밀렸어. 참 힘들라고 저도 매번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안 오실 수 오늘 최고가 조금 오신 것 같아요. 네. 그동안 이렇게 적게는 안 했어요. 아마 방학 때문에 네. 아이들 아무래도 안 됐고 싶은 모드로 그러니까 좋은데 저렇게 따로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거 저도 제 손님 중에 애기 가진 분들이 지금 한번 보내볼게요. 이분만 사는 분들. 근데 이제 애기가 아니면 일하는 분들. 일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많아요. 얘는 많아요. 한 분은 오실 것 같은데 토요일은 안 하시니까. 네, 한번 보내볼게요. 네. 다음 달은 언제인가요?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인데요. 그거 같아요. 5월 9일입니다. 5월 9일이요? 샌드를 보내 떨어졌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, 이거. 저 이거 떨어졌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? 이게 데려왔다가 저녁에 아빠가 데려와. 지금 쟤를 알거든요.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. 아는 애야? 2년 만에 만나서 5년 되면 많이 컸죠? 아니 그 수연이랑 되게 친했는데 엄마? 저 딸이요. 회사 친구였어요. 아 예 그래요? 엄마는 지금 저기 한국에 있고 예. 한국에 있어서 뭐 하시는데? 뭐 비즈니스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왔다 갔다 갔다 같이 처음인데 아니 저는 닮은 바 지훈이 아빠 형님이 형님이 예 그쪽 계셔요.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데 네. 다 일하시니까 제가 그 형수하고 친구거든요. 아, 예 저희 집에 아빠가 저희 큰 집 가까운데 가요. 예. 그렇군요. 수현이 엄마 만났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. 수현이 수현이. 예. 아 그렇군. 혹시 또 학교 갔잖아. 네.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는 데리러 가라 그러고. 아니 이제 혹시 이모저씨 아프면은 여기서 지문이도 없어요? 지문은 신분권이 안 되나? 알아봐야 되겠어요. 아빠 우리가 사세 사적인 얘기네. 지문은 신분권 여기 신분권 거는 아니 부산대 아이들은 그때 그동안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집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아직 그 체류 신분을 한 번 안 신 것 같아서 속벌이 못 누르고 있더라고요. 오늘 없지 않나요? 어, 뭐야?
아시면 아빠가 소득이 지금은 없는데 엄마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네, 운전이 있으면 아니야. 얘가 어렸을 때 수영처럼 이렇게 나는 거 느낌이게요? 네가 오면 되잖아. 왜 엄마 집 됐어? 네가 와. 뭐가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? 응? 잘 가지는 거지. 엄마한테 뺏어달라 이거지? 엄마 뺏지 말고 네가 해봐. 싫어. 은숙 이모 무서워. 엄마보다 나이도 많고. 그럼 민석이 거야. 민석이 제일 친한 거야. 자기 한 민석이 한 친한 거래. 민석이 같이 있는 민석이 삼촌 이거 옷을 만들어줬어. 그치 그럼. 누가? 그럼. 아 진이 아 민수가 민수가 진짜? 이거 이거는 장갑이야. 이거는 원래 이거 어머 진짜 장갑이다. 잘렸던 거 진짜 아이디어가 끝내준다. 뭐 이거 만져보고 싶은데? 완전 무시. 가자 수현 수진아 너 졸려. 너 얘 지금 컨셉으로 이제부터 계속 징징대면서 잘 가자. 아이디어가 좋다.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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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해. 너 바이 잘하잖아. 바이 인사하고 가야지. 오, 리니